네. 여기가 지금 어디냐고요? 네, 여기는 제 방입니다. 네, 이렇게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하고 있죠. 지금 이렇게 신경 써서 가린다도 후후 불고 막 이렇게 해놨지만 어쨌든간 저의 방입니다. 네, 지금 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냐고요? 그것은 바로 청춘 마이크 플러스 덕분이죠. 청춘 마이크 플러스가 무엇이냐고요? 네, 청춘 마이크는 저 같은 청년 예술가들이 전문성을 지닌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. 엄청나지 않습니까? 훌훌훌훌. 네, 네, 그렇습니다. 네, 다들 2020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? 저는 진짜 전업 예술인이라 가지고 정말 힘들었답니다. 호호호호호.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실용음악학을 또 배우기도 했고요. 그런 만큼 또 내실을 다지는 시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덕분에 저번에 장학금도 받았죠. 네, 오늘 옷의 콘셉트는 엘사입니다. 무릇 겨울에는 엘사 보기 또 제맛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렇게 뽀송뽀송한 것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사드룩사드룩하게 입어봤는데 어떠십니까? 훌훌훌훌. 2020년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올해도 잘 해오신 여러분들께 이 곡을 바칩니다.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의 노래입니다. 들려드릴게요. 네, 수고했어 올해도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내년에 2021년에는 또 더 행복하고 많은 즐거운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. 그때를 기다리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청춘 마이크 플러스 예술가 해금켜는 은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